축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하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 박수 좀 길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리 앉으시고. 자, 뒤로 돌아. 가족들 뒤로 돌아.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다 같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축하하고 말려주시고요. 다시 뒤돌아서서 어머. 오케이. 자, 이렇게 서서 자 오늘 앉으셔요. 뭘 쓰는 거야 오늘? 자, 나란히 사이좋게 앉으셔요. 자, 오늘 우리 박만선 선생님께서 자, 고인을 맞이하시고 건강 발매로 이렇게 서 기념 행사로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 여러분들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자, 오빠들 이쪽으로 엄마 보는 오케이. 이쪽 가운데만 지어주세요. 옳지. 저쪽 누구야? 옳지. 자, 우리 할아버지 양념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다 같이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만성 선생님께서는 전라남도 여천군 율천면 동전에서 아버님 박자, 종자, 명자, 어머님 황자, 숙자, 제자 사이에 남매중 대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은 아들과 딸 남매를 두셨으며 모두 대학을 졸업하시고 딸은 경훈이 나란히 한번 더 올리시고 맞절하시면 끝납니다. 자, 받으세요. 자. 우리 따님, 아이고, 자제분들 세 분이나 되시네. 자, 애기들 뒤로 쓰고, 자, 사이랑, 따님이 먼저, 우리 앉으셔서, 자, 수정 올려주세요. 사이님, 오늘 나와주시고, 사이님이 잔다고, 우리 따님이 엄마로 올려주세요. 아빠에서 나와주세요. 조금씩만 엄마 아버지 음악 주세요. 엄마 아버지 술취 조금씩만 자 음악 주세요. 조금씩만 자 아버지 받으시고 자, 천천히 창자락 나와야 합니다. 얼씨!
한절만 하고 우리 가족 대장합시다. 자, 자, 한절하고 케이크 파티 할 거예요. 한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이제 9일을 맞이하셔서 저희 가족에서 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공로상 자랑스러운 아버지 박만성, 한평생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아버지, 고된 인생 역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가족을 위했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의 고의를 맞이하여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7일 사랑하는 딸 정선, 사랑하는 아들 성진,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두 손 나무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효자 효능을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정만용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차렷 그쪽에 가서 자 우리 불러주시고요. 아들 아빠 옆으로 자 얘기는 이대로 꽉 잡아주세요. 자 하객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인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다 같이 박수 축하드립니다. 박수해 박수.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국악인 장춘에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2부 행사에는 김연아 MC께서 나오셔서 자 MC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 언니 이렇게 너무 거짓말 생각하다 보니까 아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틀곡 양성, 내가 싫어 신명, 그리고 방송인 음식까지 보여주는 가수 정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방으로, 저는 페이방으로는 일이라고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반박만성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만성, 만성이 혹시 큰아버지가 천성 아니세요? 박천성?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머리가 생각이 깊으신지 음방 발표 겸 의견을 같이 겪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으세요. 도움을 안 쓰려고 여기서 박수 한번 주셔야지. 감사합니다. 주인공 한번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네. 마이크 마이크. 네. 네. 어, 주인공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의 라페 미켈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인공의 동안에 놀라고 또한 유튜브에서나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출연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이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청춘인데 70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군요. 돌이켜보면 행복한 날도 많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곁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는 친구, 그는 바로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고, 노래가 있었기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제 노래가 나온 지 4년여 만에 음원 등록을 하여 방송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LP에 수록이 되어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자부심에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나이에 가수로 등단한 이 K-막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처럼 황홀진에 접어든 우리 부부의 행복한 인생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전에 계시는 악인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고 기쁨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도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도 한풀 꺾이는 이 지금 오늘을 맞이하는 K-막 방방성은 이제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래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 나는 더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이니까 옛날을 그리면서 작곡가 선생님이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반 발표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내세한 당신부터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아니 제가 회의방금한테 듣기로는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잔잔하고 말도 못하고 춤도 못 춘다 그냥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웬일이야.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어머 이, 어머 야, 그 다음에 내 사랑 당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보고 싶은 얼굴도 네. 또 내 사랑 당신 이분이시죠? 아 보고 싶은 얼굴은? 네 이분이시죠? 네 노래 주세요. 노래 주세요.
딱 맞이하고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신 분, 네, 부모님 생각이 나서 준비한 게 또 있으시다고 그러십니다. 부모님을 그리면서 심판을 줄게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그리니까 꼭 이거는 하고 싶다 그러셔서 잠시 후에 보고요. 우리 사모님 노래 한 곡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군. 그러면 우리 사인이나 우리 자제분 나오세요. 대신해서. 언니 다 도망가셨어? 언니 18번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칠순자 자리에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래는 저 아니라도 가수분들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가 한번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가수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아 여기 잠깐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수님들이세요? 몰라 없어요. 어머 세상에 왜? 아니 복장이 보니까 가수님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을 그리면서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실파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K방님 큰박수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만 되면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저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사시면서 오늘은 내 생일이다 하고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회갑잔치 칠순잔치도 못해드린 불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심파도 어머님을 돌아가신 어머님을 상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끼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박수만
정말로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곳이구만요. 좋은 친구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노래도 많고 부를 수 있고 예쁜 꽃들도 많고 코로나19도 없는 이곳은 분명 천국이 맞겠지요. 한평생 일만 하셨던 어머니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빌고 빌으셨던 분 효도 한번 못해보고 떠나보는 우리는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가 왜 무슨 유언이야?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냐? 우리 막내 성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벌써 왔다는 말이야. 어서 가거라 어서 가.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가 황천길을 머담고 푸른 천리 왔건만 가란 말이면 말이요 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 모처럼 이렇게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천국의 커피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게 해주시오 어머니. 안 된다 안 돼. 시간이 없구나 누나. 어서 가 누나 어서 가. 우리 어머니는 참 허나 어머니께서 그토록 가라 하시니 그럼 저희만 가래요.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원래가 스타급이 30분 걸리는데 오늘 줄인 거예요. 자,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K방님 사모님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자, 잠깐만 나오시니,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이 우리 혹자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아니. 갖고 계시고. 아니, 이거 없어도 돼요. 노래 시키는 거야? 아니, 안 시키는 거야. 제가 노래 한 곡 하는데 왜 두 분이 나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알 겁니다. 음원 주세요.